안녕하세요. 헬로 트레이킹의 장호 현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무신사 플레이어 코치로서 가을 산행 추천지를 준비해봤는데요. 사실 가을은 어딜 가도 너무 아름답죠. 맞아요. 네, 뒷동산을 가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느끼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코스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다 다녀왔던 네. 코스들을 위주로 해서 추천을 네. 드릴 예정이고요. 네, 저희의 경험과 노하우가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첫 번째는 영남알프스입니다. 영남알프스는 여러 가지 코스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두 군데를 골랐는데 바로 천왕산과 영축산입니다. 우선 천왕산으로 가는 코스는 여러 개가 있겠지만 들머리는 똑같이 정했습니다. 얼음골 케이블카. 날로 먹었으면 코스입니다. 우선 이제 얼음골로 갈 수 있는 이제 교통은 우선 밀양역이랑 밀양 버스터미널에서 이동을 할 수 있는데 우선 대중교통으로는 조금 힘들어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략 30분 정도 소요가 되고 택시 가격은 한 3만원에서 3만5천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원점 회귀를 할 코스이기 때문에 자차를 이용해도 크게 부담이 없는 코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얼음골로 올라가시면 천왕산까지는 굉장히 무난한 코스로 올라가게 되고 올라가면서 보이는 뷰가 정말 예쁩니다. 너무 아름답죠. 그 가슴이 탁 트이는 그 벌판. 그리고 더 좋은 건 길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데크와 멍석길로 되어 있어서 운동화를 신고 가셔도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천왕산이 사실 이제 영남알프스의 거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쵸? 영남알프스에 있는 봉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가지산부터 해가지고 간헐재 뭘 다 볼 수가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그 보여주는 조망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코스의 하이라이트인 천왕재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내려가는 코스도 사실 그렇게 무리되지 않아요. 데크 계단도 잘 되어 있죠. 맞아요. 조금 가파를 수는 있긴 한데 데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험하진 않습니다. 맞아요. 천왕재에 도착하시면은 이제 억새가 키만큼이나 자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사진도 예쁘게 담을 수 있고 조망도 굉장히 예쁘고 굉장히 신비로운 장소인 것 같아요.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사진을 계속 찍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를 가실 때는 꼭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천왕재에서 코스를 나누게 됩니다. 우선 내려오셨기 때문에 다시 천왕산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실 텐데 아니에요. 그 옆에 샛길로 가시면은 이제 샛물상해라고 해서 이 얼음골로 갈 수 있는 그냥 평지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그냥 돌아가시는 코스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봉 인증을 꼭 해야 된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제약산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약산까지는 얼마 안 걸리긴 하는데 갑자기 등산로로 바뀝니다. 험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렇죠. 여기는 운동화로는 좀 힘들 수 있죠. 그러니까 정말 여기는 등산 목적을 가지고 가신 분들이라면 올라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는 천왕재에서 또 옆에 길로 빠지게 되면은 이제 사자평으로 갈 수 있는 코스가 나와요. 꿀이네요. 꿀입니다. 그래서 둘레길로 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대신 거리가 좀 있어요. 짧게 1km, 2km가 아니라 그래도 한 3, 4km가 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다녀와도 정말 괜찮아요. 근데 사자평 완전 강추예요. 사자평은 진짜 예쁩니다. 가셔야 돼요, 여기도. 여기는 처음 저희가 갔을 때 여기는 웨딩 스냅 같은 거 찍어도 되게 예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예뻤던 곳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들렸다가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얼음골로 가셔가지고 케이블 타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깔끔하네요. 깔끔하네요. 정말 깔끔한 코스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저희가 영축산 얘기를 했죠. 영축산 코스도 여러 곳에서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지산마을에서 올라갔죠. 지산마을은 울산역에서 택시를 타면은 한 19분, 20분 정도 걸렸고 택시요금은 한 15,000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에요. 지산마을에서 영축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되게 편하게 올라가요. 정말 거의 임도길이었죠. 임도길로 지그재그로 올라가고 치서산장 이후로 이제 경사도가 높아지면서 마지막 한 0.5km를 험도 있는 코스로 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영축산을 바로 도착하게 되는데 영축산을 저희가 추천한 이유가 딱 한 가지를 꼽는다면 저는 영남알프스라는 이름을 딱 붙이게 된 장소 같아요. 저는 영축산 같은 곳을 처음 봤어요. 그리고 비교를 할 수 있는 곳을 아직 못 봤어요. 맞아요. 물론
제가 안 가본 곳이 더 많이 있겠지만 제가 갔던 곳 중에서는 영축산이 제일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갈대들이 춤을 추는데 그런 평원에서 드넓은 갈대밭을 본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경험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불산 올라갈 때 이제 경사가 좀 있습니다. 경사도가 있긴 한데 힘들 때는 뒤를 돌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광활한 평원이 펼쳐지면서 내가 힘은 들지만 요것 때문에 또 올라간다 라는 힘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걸어왔던 능선길도 다 보이고 영축산이 딱 보이는데 그거 되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신불산에서는 조금만 능선 타시면은 간헐제로 가게 되죠. 간헐제 내려가시면은 또 거기도 악재가 그냥 기가 막히게 또 있습니다. 또 간헐제가 또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간헐제는 좀 다듬어져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쵸. 미용이 돼 있다. 맞아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곳이에요. 이 코스 같은 경우는 취소산장도 있었고 간헐제 휴게소도 있었고 먹을 곳도 많고 쉴 곳도 많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간헐제 와서 시간 좀 여유가 있으면은 간헐산을 갔다 와도 괜찮아요. 가깝게 있기 때문에 갔다 와도 괜찮고요. 그렇게 영축산 코스가 끝이 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코스는 어디죠? 두 번째 코스는 오대산입니다. 오대산 그냥 뭐 가을 하면 떠오르는 산이죠. 그렇죠. 오대산은 상원사에서 대부분 많이 출발을 해요. 대중교통으로는 진북 공용버스 터미널에서 이제 227번 버스 타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시는 게 좀 더 나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단풍 시즌 때는 주차가 힘들 정도로 차가 엄청 줄줄이 뱀처럼 길게 있기 때문에 어마무시하죠 정말. 택시를 타고 가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우선 코스는 상원사에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정멸보궁부터 해서 이제 정상인 비로봉까지 올라가게 되죠. 이 코스는 정멸보궁까지 슬리퍼 신고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진짜요. 맞아요. 흙길도 없고 그냥 돌 계단도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길에 단풍이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요. 올라가는 길에 단풍이 너무 예뻐요. 그 정멸보궁까지만 단풍을 봐도 그냥 단풍놀이는 다 하셨다고 보면 돼요. 저는 거기까지만 갔다 와도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단풍만 보려면 거기까지만 가셔도 되죠. 정멸보궁 이후부터 이제 정말 등산로가 시작이 되는데 맞아요. 마지막 1km 정도는 이제 또 완전히 급경사로 또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 아무래도 이제 비로봉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경사도가 있는 편이고 등산을 원하신다고 하면은 정멸보궁 위에 이제 올라가셔야겠죠. 비로봉까지 올라가시면은 좋은 거는 이제 360도 뷰가 다 트여져 있고 그 다음에 설악산 능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특별한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날씨 좋은 날 이제 설악산 능선도 다 보이게 되고 사람이 비로봉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봉 쪽으로 넘어가도 괜찮아요. 사실 그 비로봉에서 상황봉까지가 거의 능선길이에요. 굴곡이 없기 때문에 쭉 가시면 되고 가시는 동안에 약간 평지도 있고 헬기장도 있고 해서 공터들이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쉬시거나 식사를 하시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가을 산행 때 사람이 정말 많아서 힘든데 그쪽으로 가면 좀 더 한적하고 조용하게 산행을 좀 즐길 수가 있으세요. 맞아요. 나는 근데 정멸보궁도 싫다. 상원사 올라가는 것도 싫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선제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 계곡 쪽에. 네, 맞아요. 그 선제길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10km 정도 되는데 굳이 다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뭐 3km 갔다 돌아와도 되는 거고 내가 이걸 완주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족, 친구, 뭐 연인끼리 간단하게 단풍놀이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2-3km라도 갔다가 다시 돌아오셔도 돼요. 맞습니다. 김밥 사들고 얼마나 좋습니다. 선제길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 오대산이었습니다. 네. 다음 코스는 주황산입니다. 주황산 이름만 들어도 뭔가 주황은 아니지만 주황 뭔가 노랄 것 같은 느낌.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이미지랑 정말 잘 맞는 너무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황산 코스도 꽤 있는데 저희가 갔던 때는 이제 상이탐방지원센터에서 시작하는 코스예요. 여기는 이제 대중교통으로 갈 때 차표는 있긴 한데 시간대가 너무 애매해요. 너무 애매한 시간에 떨어지기 때문에 오전에 등산하기 힘들어요. 코스는 상이탐방지원센터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대전사로 들어가서 계곡길 걸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계곡들 보고 정상 갔다가 다시 원점에게 하는 거였는데 우선 대전사를 가면 주황산 하면 가장 떠오르는 이미지가 딱 보여요. 안봉. 그 안봉 옆에 우뚝 서 있는 완전 큰 은행나무. 랜드마크 같아요. 와, 이렇게 놀랄 수 있네요. 거기 딱 포토존이 있어요. 은행나무와 함께 그 뒤에 있는 안봉들과 같이 대전사를 배경으로 찍으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꼭 사진을 찍고 가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계곡길을 따라서 이제 쭉 갈 수 있는 코스가 있죠. 맞아요. 가는 길에는 이제 용추폭포, 그 다음에 용연폭포, 그 다음 뭐 이단폭포, 절구폭포 등 뭐 다양한 폭포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폭포 잔치네요. 맞아요. 폭포 잔치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기암계석 사이로 계속 걸어가기 때문에 뭔가 되게 신비롭고 멋있고 웅장하고 한국에 이런 데가 있나? 되게 좁은 곳을 가잖아요. 협곡 같은 거잖아요. 협곡 사이를 지나가는데 거기에 단풍나무, 은행나무가 너무 예쁘다는 거. 사실 대부분의 이제 등산객분들이 거기까지만 가실 거예요. 용추폭포까지만. 아, 끝났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실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저희가 꼭 추천드리는 곳이 있죠. 맞아요. 바로 후리메기 삼거리. 딱 보시면 처음에 오르막길이 있어서 야, 저긴 가지 말자. 그렇죠. 후리메기가 뭐야? 뭘 먹여? 어감도 그래서 안 가실 분들이 많은데 그 언덕만 살짝 올라가시면은 이제 평지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저는 여기를 딱 처음 봤을 때 제가 말했잖아요. 영화에서 본 것 같아. 이게 드라마 이게 촬영지 아니야? 왜냐면 옆에 계곡길이 있는데 사람들은 여기 옆에 이제 인도길로 이제 걸어가게 되는데 그 길이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맞아요. 단풍이 너무 예뻤어요. 저는 그래서 앞전에 봤던 계곡들과 폭포들보다 그 후리메기 삼거리까지 가는 그 길이 정말 베스트였어요. 그 이후로는 이제 주봉까지 올라가게 되죠. 주황산은 사실 주봉이 메인은 아닌 것 같아요. 나무가 완전 다 막아버려가지고 뷰는 아예 조망 자체가 없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좀 실망하고 내려가는데 세 군데의 이제 조망터들이 나와요. 주황산의 이제 기암괴석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시면서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그 세 개의 조망터를 보기 위해서 정상에 올라가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그 조망터는 정말 예쁘기 때문에 너무 예뻐요. 뭐 반대로 올라가시던 뭐 내려오시면서 보시던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황산의 정말 그 기암괴석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주황산이 또 좋은 이유는 먹을 곳이 그렇게 많아요. 내려오면 먹자 골목이 있기 때문에 내려가서 뭐 먹지 이런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식당이 많아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추억 많이 남기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사과 한 봉지 사시고. 네. 그 다음은 어디죠? 내장산입니다. 내장산은 이제 내장산 탐방지원센터에서 보통 시작을 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까치봉 갔다가 신선봉 갔다가 연자봉 들려서 내장산 탐방지원센터로 내려오는 코스로 갔다 왔습니다. 우선은 내장산 탐방지원센터로 가는 방법은 저금역 KTX역으로 오셔가지고 앞에서 버스 타시면은 45분 정도면 도착을 합니다. 택시는 뭐 25분 정도 걸리고 택시비도 한 15,000원 정도 맞아요.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내장산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제 셔틀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1,000원 비싸지 않아요. 그 가는 동안에 단풍을 보고 올라가셔도 되긴 하는데 코스가 워낙 길어가지고 저는 일단은 셔틀버스를 타고 올라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시면은 이제 내장산 탐방지원센터부터 시작이 되는데 올라가는 길에 이제 우화정 볼 수 있습니다. 우화정에는 항상 사람이 많기 때문에 뭐 많을 경우에는 뭐 기다려서 보셔야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까치봉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까치봉 삼거리까지는 길이 굉장히 둘레길처럼 예쁘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장산 하면 떠오르는 단풍, 아기 단풍이죠. 바람 불면 찰랑찰랑 흔들리고 빗내리 쬐면은 막 그것도 막 찰랑찰랑 눈부시고 그래서 그런 단풍들을 계속 보면서 갈 수 있으시고 까치봉 삼거리부터 이제 까치봉까지가 험준한 코스가 이어집니다.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는데 힘들긴 했지만 저희도 쉬면서 단풍 구경하면서 올라가니까 또 어느새 까치봉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아, 근데 생각보다 힘들어요. 생각보다 힘들었어. 내장산 자체 코스가 생각보다 좀 힘든 코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까치봉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조망이 좀 보여요. 근데 이제 신선봉, 정상이죠.
여기도 약간 주황산이랑 비슷해요. 안 보입니다. 오히려 까치봉이 좀 더 조망이 좋았던 느낌 나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연자봉 들리셔가지고 거기는 거기도 약간 조망이 조금 보이긴 하지만 연자봉은 많이 보였어요. 그래도 신성봉보다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려오시면은 케이블카 전망대가 있는데 케이블카 전망대가 사실은 조망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화정도 딱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앞쪽으로는 이제 설해봉이 보이는데 그쪽이 아마 조망이 제일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쪽은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오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 시끄럽기도 하고 번잡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쪽 보시고 그냥 내려오시면 되시고요. 내려오시면은 이제 다시 탐방전센터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종료가 됩니다. 그 다음은 명성산입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명성산은 저는 이제 그 수도권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성산에서는 억새도 볼 수 있고요. 단풍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폭포까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산정호수 상동 주차장에서 출발을 했어요. 대중교통은 도봉산역에서 1386번을 타고 가면 되고 저는 그 책바위 코스로 먼저 올라갔다가 팔각정 찍고 팔각정에서 억새종 구경을 한 다음에 명성산 정상을 갔다 왔었어요. 그리고 명성산 정상에서 팔각정으로 다시 돌아온 다음에 억새군락지로 하산을 하는 코스를 했는데 먼저 그 책바위에서 팔각정에 가는 거는 거기는 좀 많이 험했어요. 이게 데크길로 되어 있지만 경사가 굉장히 급했거든요. 그리고 팔각정에서는 이제 그 탁트인 억새군락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능선길을 가다 보면은 산정호수도 내려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팔각정으로 내려온 다음에 억새군락지 쪽으로 내려가면서 환상적인 억새밭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억새군락지 이후부터는 단풍을 볼 수 있습니다. 단풍들이 너무너무 예뻤어요. 제가 이제 그 절정 시기에 가기도 해서도 그렇고 너무 아름다웠는데 또 내려가다 보면은 등룡폭포라고 있어요. 등룡폭포라고 2단폭포가 있는데 거기서 보는 폭포 모습도 굉장히 환상적입니다. 수도권에서 가기에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 정말 모든 걸 갖췄다 라고 얘기를 하고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단풍 추천지입니다. 설악산입니다. 아 근데 사실 설악산이 어려운 것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공룡을 가야 되고 아니면 뭐 대청봉 올라가야 되고 막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번에 개방한 곳이 있죠. 7년 만에 개방한 흘림골도 있고 그 다음에 백담사 코스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흘림골은 동서울터미널에서 버스 타고 가시면은 바로 앞에서 내려줍니다. 그래서 2시간 10분이면 갈 수 있고요. 솔직히 말해서 북한산보다 쉽습니다. 정비도 잘 되어 있는 편이고 계곡이 엄청 많고 폭포가 많기 때문에 즐기시면서 산행하시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설악산 너무 무섭다. 야 거기 어떻게 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흘림골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두 번째 이제 백담사도 추천드렸는데 백담사도 버스를 타면 또 가기가 또 편해요. 그래서 백담사에 내리셔가지고 이제 백담사 올라가시면은 백담사에서 이제 영잠까지 한 3km 정도 되는데 백담 계곡을 끼고 올라갈 수 있는 코스예요. 근데 백담사가 유명한 거는 사실 단풍으로 유명을 하거든요. 백담사 단풍을 보시면서 백담계곡을 옆에 끼시고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 그냥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갔다가 오실 수 있는 코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번 코스를 짜보셔도 괜찮고 시간적 여유가 되시고 체력이 되신다면 저는 이제 봉정암까지 한번 또 올라갔다 오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거리가 길기 때문에 봉정암까지 가신다고 하시면 산행 계획을 좀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한번 들리셔가지고 설악산 이런 코스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단풍 추천지를 다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여기서 꼭 여기는 가보고 싶다 여기는 가야 된다 꼭 추천하고 싶은 곳 저는 고민의 여지도 없이 영축산입니다. 왜냐면 영축산이 너무 월등하게 좋았어요. 사실 영축산은 이제 단풍은 아니고 억새밭을 보기 위함인데 저는 그 영축산 정상에서 신불제로 갈 때 그 탁 트인 평원 그 흔들리는 그 억새밭들이 너무 아름다웠어서 그 처음 봤을 때 그 감동을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황산 보고 싶습니다. 물론 교통이 조금 힘든 편은 있지만 단풍을 꾸준하게 볼 수 있는 코스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단풍이 계속 존재했던 코스라고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가을의 느낌을 많이 받았던 장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려와서 이제 먹거리 장소도 많기 때문에 마음이 안식이 되는 곳. 그래서 약간 저는 원픽은 주황산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가을 산행 추천지를 이야기 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가보고 싶나요? 오늘 아마 지금 저희가 영상이 나가고 있을 때 이미 단풍 시즌이 좀 끝난 부분도 있고 아직 시작되지 않은 곳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참고하셔가지고 이번 가을 좀 더 단풍을 힘들지 않고 갈 수 있는 곳을 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산행 때 뵐 수 있나요? 저는 이제 3주 남았어요. 그렇군요. 출산까지가. 네, 저는 못 가고 열심히 잘 다녀오십시오. 네. 그러면 내년 산행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